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 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대박 스윙이라고 해서 머리까지 빡 박으면서 다운 블로우를 진짜 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빡 박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한테 이 레슨을 이곳에서 직접 받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드를 갔다 오면 잘 되다가 이상하게 참 어제 라운드에서는요 공이 막 빡 찍히면 쫙 날아가는데 아 제가 오늘 라운드에서는요 그게 생각대로 안 찍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뭔가 이제 공이 찍히는 것 같으면 그냥 팍 찍히는 것 같으면 바닥에 신경 쓰던 내 관심사가 타겟 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몸이 여기에서 타겟을 보고 찍 바닥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타겟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정확하게 공을 찍기 전에 몸이 반응을 해서 이 다운 블로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매트 골프 그리고 스크린 골프. 이 스크린이라는 개념은 정말 우리가 놀러 가는 그 뭐 재밌게 뭐 실내에서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타겟 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매트 골프, 잔디 골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골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운 블로우를 강조하기 이전에는요. 이 공을 정확하게 정타 치는 건 기본 값이고 이 타겟 쪽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옥초보 시리즈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입문 과정을. 그런데 그 기술을 알려줄 때 다운 블로우를 못하면 이건 아무런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트의 개념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레슨할 때는 매트장,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할 때 매트장처럼 정사각형의 매트를 항상 만드세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쪽에,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사각형 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근데 필드에 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타겟을 일단 보고 임의의 사각형을 이 발폭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플레이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매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발폭에 맞는 위에서 정사각형의 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겟을 보고 일단 얼라인먼트를 했기 때문에 위로 들어서 바닥을 얼마나 내가 강하게 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치는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드라이버 레슨 때도 필요하거든요. 다시 여기서 보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디 턴을 하고 뭐 힙 턴을 하고 머리를 뒤에 두고 이런 동작은 나중에 다운 블로우가 됐을 때 그냥 프로들은요 여기에서 들어서 이렇게 해도 다운 블로우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백스윙을 했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도 다운 블로우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극명한 결과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블로우가 정말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안 보고도 다운 블로우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상황이 되면 그때는 막 힙 돌리고 뭘 해도 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 골프를 치자는 거예요. 타겟 골프가 아니라 바닥 골프. 근데 거기에서 바닥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매트장을 정사각형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모든 게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매트장에서 스퀘어로 딱 들어가면 이쪽에서의 반응은 똑바로 타겟으로 갈 것이고 매트장에서 약간 왼쪽으로 페이스가 닫히면 왼쪽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고 매트장에서 열리면 우측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왜? 선수들조차도 임팩트 때는 공을 보니까. 자,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높게 들어서 이쪽으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결과를 비교해 보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거의 똑바로 가면서 175라는 숫자가 찍혔거든요. 다시 매트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각형. 그리고 나는 정렬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여기를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밀렸지만 그건 밀린 거라고도 할 수 없어요. 거의 똑바로 날아가면서 이것도 한 160, 뭐 170 정도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의 스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들은 이렇게 치냐? 아니죠. 프로들은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기본값. 그러니까 여기서 앞을 봐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일단은 공을 살려내는 거를 배우기 전에 디자인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술하는 분들은 대생을 배우기 전에 막 색칠하고 막 이런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인 다운블로우가 있고 없느냐가 타수가 어떻게 차이 나냐면, 다운블로우가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80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다운블로우가 없는 사람들은 80대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 다운블로우가 있는 사람들은 80대를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앞에 디자인을 하면서 80 초반 뭐 70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다운블로우로 해서 공을 정타를 못 치는 분들은 절대로 80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안정되게 어쩌다 한 번은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매트장 여러분의 정사각형 딱 한 뭐 한 60cm 해가지고 한다든지 50cm 한다든지 그 매트장을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타일 하나만 한 거죠. 바닥에다 놓고 그 잔디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라인먼트도 할 수 있잖아. 딱 그래서 조준하고 이 상태로 나는 들어서 칠 거야 라고 하고 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방향성도 좋고 이번에는 뭐 더 나가겠는데 한 175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타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닥 골프. 바닥 골프는 제가 매트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은 타겟. 그게 스크린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필드에서는 이 실제 골프장의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타겟 골프와 매트 골프를 분명히 구분을 하십시오. 실전 골프는 이 밑에서 보는 시뮬레이션 골프. 이쪽으로 뭐 실내에서 뭐 스크린 친다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만 보고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이 매트장을 활용하는 이 세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쉽게 스코어를 내릴 수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